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모든 화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런데 그걸 믿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실감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뉴저지로 이사가신 정충자 집사님 이곳에 계실 때 어느 날 저녁에 성도들 10여 명과 함께 1대1 재장육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공부를 해야 재직이 되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공부를 끝내고 가려는데 정충자 집사님, 목사님 저 잠깐만 간증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하시라고 다들 자리에 앉으라고. 그런데 그 간증이 이겁니다. 그날 성경 공부하려고 그 알테시아 프리웨이 길을 막 달려오는 그러니까 갑자기 프리웨이를 달려오는데 운전석, 핸들을 잡고 있는 그 운전석 밑에 있는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 교통사고 많이 들었지만 운전석 밑에 있는 바퀴가 날아가는 그건 처음 들어본 거예요. 어쨌든 정비공장에서 잘못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나사가 날아가고 그 바퀴가, 타이어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중앙선 너머로 굴러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퀴가 빠져버린 차는 그 자리에서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뒤에 있는 차들이, 큰 차가 막 와가 박아버리면 죽습니다. 차도 대파되고. 그런데 차는 대파가 되었는데 정충자 집사님은요, 머리털어 하나 상치 않았습니다. 참 희한한 기적이죠. 굴러간 타이어도요,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반에 무사히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적금이 되는 거예요. 쌓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는데 이 바로왕과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잡으러 가는, 다시 노예 삼겠다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상황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then now,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 위기와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불행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방패로 되어버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할 수 있도록 열 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려요. 바로왕이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앞에 두 손 들고 빨리 너희들 나가라, 큰 재물을 얻어서 나가도록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나가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죠. 모세 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뒤에 그 애굽의 마병이 쫓아옵니다. 온 애굽의 군대를 다 몰고 바로왕이 달려옵니다. 마귀 때처럼. 근데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때때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환난, 그 시험, 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대적들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간증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은 절대 구경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부니까 괴롭게 놓아주는 것을 보셨다 그래,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들이 괴로이 놓여졌는 것을 보시니라.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살리려고 걸어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요. 인생의 광풍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나 살리려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의 노도광풍 속에서 괴롭게 놓여져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진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참 희한한 일이죠. 애굽의 마병들은 바로왕과 함께 막 달려오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겨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뒤로 옮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려고. 딱 서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서니까 달려오던 이 애굽의 마병들이요, 밤새도록 달렸는데 1mm도 더 가까이 접근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희한한 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머리털을 하나 상치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91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손방패, 작은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니까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려서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행하시는 하나님, 갑작스런 불행이 닥치고 재앙이 닥칠 때 우리를 막아주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손길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방패도 하나님만한 방패가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손으로 여러분을 모든 재앙에서 막아주시는 방패가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대선을 지금 11월 달 대선이니까 이제 3개월 앞두고 지난 7월 13일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10분경 펜실베니아주의 버틀러에서 마련된 야외 무대에서 이제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한 8발 되는 가운데 총알이 그냥 한 개가 이 트럼프를 맞췄어요. 맞췄는데요. 귀를 맞춘 거예요. 예, 트럼프는 총성 직후에 목 뒤를 만지며 바른대 밑으로 급히 몸을 숨겼고 경호원들이 연단위로 또 뛰어 올라갔어요. 이 총격범은요. 비밀 경호국 요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살됐습니다. 그래서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아요. 예, 왜 죽이려고 했는지. 범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살아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의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격범의 총을 쏘았는데 이 총알을 맞기 바로 직전에 이 트럼프가 잠시 이렇게 계속 연단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맞아 죽은 거예요. 그 후두배 총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 총알이 이렇게 날아갔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면 총알이 맞아서 그 뇌를 뚫고 후두부에 맞아 적사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날아오기 바로 직전에 이 트럼프가 차트를 보려고,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차트를 보려고 살짝 고개를 돌렸대요. 살짝 돌린 게 여러분 후두부를 맞지 않고 이 귀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5일이 지난 후에 그때로부터 7월 18일 저녁에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모인 마지막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 음악이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단위로 올라와서 90분 이상을 연설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암살범의 총알이 6.35mm 차이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화면에 올라온 이민 관련 차트를 보고자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그때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 얘기가 나왔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날 살려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 순간 청중들이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 여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불행과 환란이 위기가 갑자기 닥쳐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온갖 불행과 온갖 위험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뒤에서 막 달려오는 애굽의 마병들 그들을 일단 막아놓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놓고 한 걸음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이러고 있지 말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든 손을 내밀어라. 이건요 기도의 손을 내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홍해바다 가를 수도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고 이벤트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천사에게 갖다 부어라니까 이 땅에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쌓여질 때 쌓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상황인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벽이 되면서 좌우에 밑에 있던 질퍽질퍽한 그 개펄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들이 거기 빠지면요 허벅지까지 빠져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스팔트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촥 바람을 붑니다. 그 바람이 불기 전에 모세 보고 기도하라. 기도의 손을 내밀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 원망과 불평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쌓이니까 하나님이 참다 참다 안 돼서 호로산에 길 때문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난 도저히 너희들하고 못 있겠다. 그 은혜를 베푸던 자비하신 하나님이 참지만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인데 구름기둥이 떠버리니까 사막에 있는 불뱀들이 수백만 마리가 막 날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24시간 내에 그 맹돌까지 불뱀에서 물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짱대에 노뱀을 달아라 쳐다본 적 나으리라 살아나리라 그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코 염려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모세는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염려하지 말라.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고 감사의 복을 붙여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하고 원망하면 맞을 일만 심판당할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 기도의 손, 감사의 손이 올라갔어요. 큰 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풍이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잖아요. 그 길 열었잖아요. 그 길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때 그냥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모세만 살린 게 아니라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새벽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날 잠들어 있는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우리를 덮고 쓰나미같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덮을 때, 이제는 인생의 끝이구나 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다가 갑작스런 위기와 고난 닥쳤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방황하는 것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절대 절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간증거리 생기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구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전쟁이 오고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지막 때가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36,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 하신 말씀에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의 신실이라 그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마치고 강순영 목사님, 자아마 기도 운동의 거장이죠. 예, 대표였던 강순영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와 함께 예, 뭐 설문조사 할 게 있다고. 그래서 자아마 운동, 기도 운동인데 이 기도 운동에 무엇보다 주님 시온 교회 목도 목사님이 앞장서서 참여하시고 이 기도 운동을 어떻게 보는, 이 기도 운동으로 아주사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저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만 하면 됩니다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얘기가 너무너무 그동안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3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4시간 가까이 오니까 12시 점심시간이 다 돼서 제가 식사함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식당으로 갔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강순영 목사님 다리를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뭐 병원에 가니까 퇴행성 관절이라는데 이 뼈와 뼈 사이 무릎의 뼈가 연골이 다 따라가 물렁뼈가 다 따라서 이제는 뼈끼리 막 닿고 그럴 때마다 뚝딱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그 순간 목사님 여기 식당 앞에 의자가 여기 있는데 그 의자 앞에 좀 앉으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세면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의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강순영 목사님, 이 무너져가는 미국을 위해서 자마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귀한 목사님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발을 고쳐주셔서, 이 무릎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선교하고 기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이 무릎을 고쳐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분이 앞으로 쓰임받을 일이 많은데 이 의의 병기가 이렇게 아파서 쫄뚝거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암송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손 얹어주시면 나음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밥 먹고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나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강순영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하고 손 얹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뚝딱거리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자기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말씀이 손은 꼭 기도하라 했으니 손은 얹었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손 얹어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갖고 신실하신 하나님 고쳐달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고쳐주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 고쳐주면 하나님이 고쳐준 거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고쳐준 것이지 내가 고친 거 아니니까 전혀 책임질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늘의 태양이 멈췄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 입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스르 왕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멸망케 한 분도 하나님.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로 히스기야의 죽을 병도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절망의 홍해가 나타날 때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문제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요, 느끼는 것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지나면서요, 내 믿음을 실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덮을 대상이에요. 용서하고 덮고 사랑해야 되겠다 작정하면 결코 우리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으니까 배신당하고 물질을 믿으니까 돌아버리고. 하나님은 믿을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믿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고, 사람은 덮을 대상이고,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요. 이스라엘 백성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 길러주시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 아이들까지 다 건너왔느냐? 한 명도 다치지 않았지? 그럼 됐다. 이제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마병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 바다 속을 달려오는 그들이 그 바다를 누가 열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바다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으라. 손을 내밀 때가 새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십니다.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모세 보고 손을 내밀니까 그 넘실거리던 바닷물이, 벽이 이루었던 이 바닷물이 쫙 덮어버리니까 따라왔던 애굽의 마병들이 다 전멸하는 거예요. 구원도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그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원하시고 애굽의 마병들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심판도 철저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려 하지 마세요. 복수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맡기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하면 길도 열어주시고 애굽의 마병들을 수장시키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능력의 주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